이 기간 피아의 경우에는 새끼 한 마리가 25에 30만 원? 그렇게 분양가 내려갔어? 보시면은 얘가 바로 이 기간 피아의 새끼예요. 이 친구의 번식에 드디어 성공을 시켰는데요. 이 기간 티아 같은 경우 브리딩이 힘들어요. 특히나 그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짝짓기를 하면은 두 마리가 이제 한 마리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돼요. 암컷과 수컷을 같이 합사를 시키면은 둘 중 하나가 하나를 선빵을 쳐가지고 잡아먹어 버리거나, 그 아니면은 뭐 애초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, 아니면 탈피를 해가지고 알이 사라지는 경우, 아니면 알이 그냥 녹아버리는 경우, 어미가 알을 먹는 경우,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어미가 무정란을 낳았는데 무정란을 낳으면 어미가 죽어버려요. 그 이유가 이 기간티아는 새끼한테 자기 몸을 이제 내주는 그런 지네예요. 새끼가 자기 몸을 먹고 성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, 무정란을 낳아도 이제 암컷이 자기 몸을 이제 먹기 좋게 만들었다가 죽어버리거든요.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가. 그래서 실패 사례가 정말 많아요. 근데 얘네를 짝짓기를 해가지고 번식까지 시키신 분이 드디어 최초로 나타났거든요. 자, 크기는 이 정도. 손을 넣어보라고? 아, 얘는 넣을 수 있는 애가 아니야. 이거 봐봐. 이게 바로 제 바람 방향으로 다 공격하려고 달려오잖아요. 와, 씨. 이 기간티아의 경우에는 새끼 한 마리가 25에 30만 원? 그렇게 분양가 내려갔어? 성체의 경우에 한 얘가 200만 원, 150만 원? 그 정도로 다 분양가가 높은 지네인데, 번식에 한 번만이라 성공을 하면은 엄청 큰 재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맛본 지네거든요. 네, 그 친구의 새끼가 여기 매장에 드디어 왔습니다. 이야, 우리 민똘띠가 키우겠다고 두 마리를 데려왔는데, 보시면은 얘가 바로 이 기간티아의 새끼예요. 이렇게 보면 감이 안 올 거예요. 근데 이 정도면은 한국산 홍진애의 성체 아니면은 일반적인 진애들, 좀 대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뭐 플레임렉이나 베자센 얘네들의 아성체 정도의 크기인데, 이게 갓 알에서 나온 사이즈거든요. 엄청 크죠? 자, 독립 보이는 거 봐. 이 밥 먹어? 아니요, 아직. 지금은 안 주는 게 나아? 응. 한번 탈피할 때까지? 뭐 탈피는 했어요. 한번 꺼내볼 수 있어? 물리면 위험한 지네여가지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엄청 아프다 해서 만질 수가 없는 지네인데, 새끼 때는 만만하다. 이때는 만만. 안 만진 게 낫지 않아 그래도? 안 물더라. 우와. 꿀벌이. 그래, 이 상태로 바닥에 떨어지면 민고 밥 되는 거잖아. 엄청 빠르다. 갓 태어난 새끼인데도. 이게 그 자기 엄마 먹고서는 지금 성장한 거야? 네. 먹은 상태에서 탈피하면 한 거예요. 아, 어미 같은 경우는 지금 먹혀서 이미 사라졌다고 했지? 야, 얘는 이제 민철 씨가 키울 거고. 네. 뒷부러. 그 손목은 왜 이렇게 난리 났어? 고양이. 아,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? 네. 아, 알레르기 때문에 오해하더라고. 아, 사람들이 오해한다고? 네. 나도 옛날 토끼가 손목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해 많이 했어. 와, 대박. 새끼 때 이렇게 기동력이 좋은데 다 자라면 이렇게 기동력이 후시냐? 봐봐, 성장하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좀 묵직한 지네인데, 새끼 때는 가벼우니까 빠릿빠릿하거든요. 지금 얘 두 마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, 총 이번에 새끼 몇 마리 나왔다 했지? 몇십 마리 나왔다 했지? 정확히 모르겠어요. 최대 만 키로는 100마리 이상 난다고 들었는데, 그렇게까지 나오면은 진짜 와, 완전 차 하나 사는 거네. 그렇게까지 나오기 힘들지? 그쵸, 대부분 그냥 한 40개, 30개 그 정도 낳는 것 같아. 저온 종에다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번식 자체가 워낙에 힘들다고,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종인데, 국내에서도 성공했네요. 저희 민똘띠 같은 경우에도 진해가 많거든요. 이번에 한번 번식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제가 안 좋을 것 같아요. 배 아프다고 해야 되나? 배가 많이 아프다. 신기하다. 근데 이게 어떻게, 이게 이거 새끼냐. 이번에 저희 매장으로도 수컷 기간티아가 온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뽀삐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번식에 꼭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절지류 같은 경우에는 이 번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전 많이들 안 하셨어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절지류 브리딩을 통해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절지류 브리더라는 새로운 직업도 생겼으면 좋겠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되게 짧게, 뭐야 왜 열어? 아, 먹이게? 아니야, 옆에다 보고. 아, 그래? 사이즈 비교? 오, 크기 차이 봐봐. 같은 애. 응, 같은 애야. 같은 애라고요? 응. 같은 종이야. 얘 미래예요. 와. 자세도 똑같네. 저게 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? 한 2년 정도 자라면 이렇게 되나? 2년 반. 2년 반? 네. 거의 몇천 배가 커지는구나. 질량까지 하면 몇천 배 되겠다.
바로 저번 영상 이후로 우리 뽀삐 찾으러 많이 오셨는데 우리 뽀삐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방바 뽀삐 굿즈 나왔어. 응? 캐릭터 나왔어. 뽀삐 굿즈 만든다고? 캐릭터. 어디 맡겼어? 네. 시켰어? 네. 아이씨. 감사합니다. 평바.